정혜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중앙초등학교 유아인 안소윤, 안젤리나, 설지수, 김미양, 김시온, 유아정 선수가 준비합니다. 경기를 뛰는데 조금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선수들이 어쨌든 이 변수를 잘 이겨내고 이 어쨌든 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잘 이겨내는 팀이 경기를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슈팅으로 네. 가져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킥오프 하자마자 슈팅을 네. 보여주면서 득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한 이후에 세이브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수민이 볼을 끌어냈고 앞쪽 연결 이미랑 마지막에 하남중앙초가 볼을 가져왔는데 딸렸어요. 범예주가 끌어냈습니다. 범예주 슈팅! 골! 스코어 1대0! 네, 광양중앙초등학교의 범예주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순간에 범예주의 인터셉트 그리고 그렇죠. 슈팅까지 계속해서 광양중앙초등학교가 9번 이미랑 선수를 필두로 한 역습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미랑 선수가 완벽하게 볼터치를 해내진 못했지만 상대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틈을 타서 또 범예주 선수가 빠르게 득점을 해냈죠.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패스를 끌어냈고 개인 돌파 이후의 마무리까지 네, 굉장히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보여준 범예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범예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 초반에 광양중앙초등학교가 조금은 내려서면서 수비에 자, 오늘 경기 30골의 주인공 범예주 골발 슈팅! 골! 네. 오늘 경기 마이킥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범예주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하남중앙초등학교 선수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중앙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굴절이 되면서 한별 골키퍼의 키를 넘겼거든요. 네, 굴절 때문에 더욱더 이제 한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골이 갔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머리발 슈팅 이후에 네. 네. 굉장히 궤적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굴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지만 하남중앙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자, 안쪽 연결 원투 패스 빠른데요. 연결됐죠. 막았어요. 골. 네. 꽂아놓습니다. 스코어 2대 1. 네. 지혜 선수가 원투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네. 첫 번째 슈팅은 선방에 막혔지만 세컨 볼을 그대로 슈팅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전반전에 만회 골을 기록한 것. 그렇죠. 광주 하남중앙초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원투 패스에서 패스가 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지혜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그렇죠.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뒷공간을 한 번에 파고드는 스피드로서 경기를 득점을 만들어내는 지혜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슈팅 이후에 이영훈 골키퍼가 쳐냈지만 그렇죠. 또 서울대 입구역에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에 남겨줬습니다. 아는 분이죠? 열렸어요. 자, 그 장면 슛! 네! 골! 스코어는 2대 2! 이번에는 좀 더 선수들이 이제 광양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너무 라인을 내려서면서 네.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현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샤우팅을 외치면서도 놀랬던 것이 그렇죠. 정말 빨래쭉 네. 네, 빨래줄이었네요. 네. 굉장히 임팩트가 제대로 되면서 네. 구석으로 좋은 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찼는데요. 네. 이용 골키퍼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받았고요. 전방으로 로빙 패스 범예주. 좋아요. 왼발 슛. 네.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별 선수의 선방이 그렇죠. 자, 오른쪽 연결 이하은. 대각. 잘 돌았어요. 잘 돌아섰습니다. 지혜. 스피드 있죠. 지혜. 마지막에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초등부 결승 광주 하남중앙초와 광양. 또 뒤쪽 공간을 노렸고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부터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네. 경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 보완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역시 출발. 네.
자, 조금은 소심한 네, 백종환 해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패스 뛰어가는데요. 아, 자, 이미랑 빨라요. 네. 이미랑 아, 네.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미랑 선수가 스피드를 네. 통해서 신성희 선수가 조금은 안일한 플레이를 했거든요. 골키퍼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실하게 내줬어요. 그 부분을 이미랑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가볍게 골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신성희 선수가 확실하게 볼 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이미랑 선수를 몸으로 막아주지도 못하고 뭔가 콜이 맞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희 선수로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그렇죠. 실점 장면이었고요. 자, 이미랑 선수는 스피드가 정말 네, 순간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한별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득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저런 하죠. 자, 그리고 관중석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대로! 오! 네! 골 포스트를 때립니다. 범혜주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그리고 신성희 선수 뭐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김민주 선수까지죠.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찬스로서 이제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 크로스 헤딩! 골! 다시 한번 동점! 스코어는 3대 4! 네, 이번에도 지혜 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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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결승전답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달아나면 따라가고 달아나면 따라가는 굉장하네요. 자,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요. 그렇죠.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자, 지혜 선수가 이제 볼의 낙하 지점을 완벽하게 또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잘 돌려놨어요. 정확한 슈팅이었죠. 네. 어린 선수들 이렇게 댓글에 남겨줬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또 결승전 무대이기 때문에 네. 열렸어요. 지혜. 왼발! 네! 자, 종이 한 장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네, 지혜 선수가 양발을 닫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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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올라가야죠. 자, 트래핑 이후에 크로스 지혜 있어요! 헤딩! 막아냈어! 슈퍼세입! 자, 이영 골키퍼 반사신경 대단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연장전에 돌입하는 두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체력 좀 한별 김혜리 슛! 오! 네, 네, 막았죠. 네. 킥력 좋은 선수예요. 슛!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네, 일단 양 팀 이하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이하은 선수 오늘 미드필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하은 슛! 네. 깔끔하게 꽂아 넣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는 종료가 되고요. 범혜주 슛! 네. 일단 범혜주 선수거든요. 지연. 지연 슛!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저주만 그리고 연고 있고요. 그렇죠. 한별 골키퍼 승부차기에서 두 번을 막아내면서 네.